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우로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뭐뭐해 주세요라는 청유의 표현은요. 문장 앞에 칭을 던져두고 그 뒤에 동사만 붙여주면 뭐뭐해 주세요라는 멋진 표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중국어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가야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가이 什么什么了 뭐뭐할 때가 되다 시간이라는 패턴을 사용해서요. 와 가이 走了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집에 가야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뭐뭐할 때가 되다 돌아가다 집에 이러한 구조로 와 가이 回家了 이렇게 말했었죠. 자, 다시 응용해서 잠을 자야겠습니다 라는 말 역시 잠잘 때가 되다 잠잘 시간이 되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我该睡觉了 이렇게 활용했었을 겁니다. 자,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라는 문장은요. 제가 배웅할게요. 당신을 뭐뭐 할 때까지 이러한 패턴으로 我送你回家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공항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라는 말 역시 제가 배웅할게요. 당신을 뭐뭐 할 때까지 이러한 구조로 기억하셔서 我送你去机场 이렇게 말했었죠. 다시 한번 응용해서 정거장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라는 말 역시 제가 배웅할게요 당신을 뭐뭐할 때까지 이러한 패턴으로 我送你去车站 이렇게 말했었죠. 자,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요. 想跟사람见面 구조를 활용해서 我想跟你见面 이렇게 말했고요. 만약 바꿔서 그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사람만 바꿔주면 되겠죠. 어떻게 말했을까요? 我想跟她见面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말에 뭐뭐 했다라는 완료의 표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위치, 자리, 어순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장 맨 끝에 우리말 한자 마칠 요자인 러만 붙이면 뭐뭐 했다라는 과거 사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라는 말은요. 나는 먹다, 밥을, 그리고 뭐뭐 했다는 단어의 구조로 我吃饭了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러마 말을 갖다 붙이게 되면요. 뭐뭐 했습니까? 라는 완료의 의문 표현도 가능합니다. 만들어 볼까요? 밥을 먹다, 吃饭 밥을 먹었다, 吃饭了 밥을 먹었습니까? 라는 말은요. 吃饭了吗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정리해보면 문장 맨 끝에 마가 오면 음음문,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음음문, 뿌가 동사 앞에 쓰이면 현재 부정, 메이가 동사 앞에 쓰이면 과거 부정, 是 뭐뭐이다, 不是 뭐뭐시 아니라는 판단의 패턴과요, 요 뭐뭐시 있다, 메이요 뭐뭐시 없다라는 소유의 패턴, 그리고 짜이 뒤에 장소가 오게 되면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존재의 패턴을 배웠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칭이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뭐뭐의 주세는 청유 패턴을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 문장 맨 끝에 러마 놓으면 뭐뭐 했다라는 완료 패턴. 이렇게 정리하면 중국어가 술술 속속 들어오겠죠.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미 밥 먹었습니다 라는 말은요. 우선 밥을 먹다, 吃饭, 밥을 먹었다. 吃饭了. 그래서 이미 밥 먹었습니다는 이미 벌써라는 已经만 동사 앞에 갖다 붙여서 已经吃饭了 이렇게 만들어가는 순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문장 만들어 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은요. 우선 식사하다란 말은 먹다, 밥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吃饭 이렇게 만들고요. 식사했다란 말은
출판 러, 러만 갖다 붙였죠?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문장 맨 끝에 마만 갖다 붙여서 출판 러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왔습니다. 라는 말은 우선 오다, 라이, 왔다, 라일러, 모두 왔다, 또 라일러. 그래서 그들은 모두 왔습니다. 라는 말은 주어인 그들만 갖다 붙여서 탐은 또 라일러 이렇게 만들겠죠. 이어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말은 우선 준비하다라는 동사 준베이. 준비했다라는 말은 준베일러. 모두 준비했다. 또 준베일러. 그래서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말은 문장 맨 끝에 마만 갖다 붙여서 또 준베일러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응용해서요. 모두 다 팔렸습니다. 라는 말은 우선 팔다. 마이. 다 팔다. 모조리 몽땅 팔다란 말은 마이 꽝. 여기서 잠깐 동사 뒤에 우리말 한자 삐꽝자인 꽝이 오게 되면요. 모조리 몽땅 뭐뭐하다. 즉 다 팔았다. 모조리 몽땅 팔았다는 말을 만들어 볼까요? 즉 우리말로 바꾼다면 매진되었다. 품절이란 말인데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마이 꽝러. 그래서 모두 다 팔렸습니다. 라는 말은 동사 앞에 모두란 부사만 갖다 붙여서 또 마이 꽝러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영석의 핵심 쿡쿡입니다. 다 좋으면 더 아하! 이어서 또 갑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란 말은 우선 말하다. 수어 말했다. 수얼러.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란 말은요. 문장 앞에 주어인 저만 갖다 붙여서 우와 수얼러 이렇게 말하겠죠.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볼까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라는 문장은 우선 말하다. 수어 말했다. 수얼러. 자, 이것을 응용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에게 말했습니다. 라는 문장은 우선 말하다. 수어 말했다. 수얼러. 그에게 말했다. 다시 한번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는 하나의 패턴을 정리해보면 끈, 사람, 수어 패턴을 사용해서 끈, 타, 수얼러 이렇게 말하겠죠. 이미 그에게 말했다라는 말은 앞에다가 뭐를 붙일까요? 이미 벌써라는 단어만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이징 끈, 타, 수얼러. 그래서 저는 이미 그에게 말했습니다라는 말은 문장 앞에 주어인 저만 갖다 붙여서 워, 이징 끈타 수얼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비가 왔습니까? 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비가 오다란 말을 뜯어봤더니 내리다, 비가 이러한 구조로 샤위 이렇게 기억해 보시고요. 비가 왔다란 말을 러를 갖다 붙여서 샤위러. 그래서 비가 왔습니까? 라는 말은 문장 뒤에 마만 갖다 붙여서 샤위러마 이렇게 말하겠죠. 이것을 응용해서 마지막까지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잘 먹었습니까? 라는 말은 우선 먹다, 吃, 잘 먹다, 吃好. 여기서 잠깐 동사 뒤에 하오라는 단어가 오게 되면요. 그 뜻은 아주 잘 뭐뭐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잘 먹었다라는 말은 吃好了 이렇게 말하고요. 잘 먹었습니까? 라는 말은 문장 뒤에 말을 갖다 붙여서 吃好了吗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문장은 우선 알고 있다, 知道, 알고 있었다, 知道了. 진작부터 예전부터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라는 말하고 싶다면 앞에다가 부사인 早就만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早就知道了. 근데 누가? 그가 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他早就知道了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이어서 이해되셨나요?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내용을 명백히 이해하다는 동사 明白. 이해했다니까 러만 갖다 붙여서 明白了.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라는 말은 明白了吗? 이렇게 말하고요. 만약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까먹었습니다는 말은 문장도 우선 잊다 까먹다라는 동사 忘. 잊어버렸다 까먹었다는 말을 러만 갖다 붙여서
忘了. 그래서 모두 잊어버렸습니다란 말은 모두란 말만 앞에 갖다 붙여서 都忘了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라는 문장은 우선 오다, 来, 왔다, 来了, 왔습니까? 来了吗? 근데 어떻게 혼자서 라는 말, 한 사람, 어떻게 말할까요? 一个人을 앞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一个人, 来了吗? 근데 혼자이긴 혼자인데 당신 혼자라고 말하고 싶다면 니만 갖다 붙여서 你一个人, 그 사람 혼자라고 말하고 싶다면 타만 갖다 붙여서 타一个人, 이렇게 주어를 다양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어의 또 다른 묘미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중국어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한마디는요, 저를 따라오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리, 위치, 어순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리할 단어는요, 바로 끈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첫 번째 누구누구와, 두 번째 누구누구에게, 세 번째 따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울 때에는 끈, 사람, 슈어, 누구누구에게 말하다와 같이 누구누구에게로 쓰였다면, 여기서 보이는 끈, 사람, 라이라는 패턴에서는요, 누구누구를 따라오다와 같이 누구누구를 따르다라는 동사로 쓰이고 있음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오세요라는 말은요, 뭐뭐해 주세요, 따르다 누굴, 나를, 그래서 오세요라는 뜻의 결합으로 이해하시면 외우시기 편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칭, 끈, 월, 라이. 앞에 표현에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죠. 제가 길을 안내할게요 라는 말을 살펴보면 이 말도 쉽게 풀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뜯어보면 나, 저, 데리고 가다, 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한자어 띠, 대자는 동사로 쓰였을 때 몸에 지니다, 챙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따이 뒤에 사람이 오게 됐을 경우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따이 루는 데리다, 길을, 그래서 길을 안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국어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워 따일로.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라는 말을 뜯어보면요, 우리말 한자 이을 접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있다라는 동사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자, 그 단어 뒤에 따라붙는 우리말 한자 붙을 착자는 동사 뒤에 붙어서 보통 뭐뭐하면서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찌에저 동사, 찌에저 동사라는 패턴을 만들면 이어서 뭐뭐하다 라는 유용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해 보세요 라는 말은 이어서 말하세요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찌에저 슈어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걸 응용해서 계속 보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이어서 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동사만 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接着看吧. 무작정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2018 배우고서 관광 중국어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시 또 다른 한마디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아무것도 아무거나, 또는 아무도 아무나, 또는 아무 때나와 같은 표현들을 말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패턴을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문사 뒤에 예나 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무거나란 말은 그 무엇도, 이렇게 이해하셔서 什么也, 什么都,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무도 아무나라는 말은 그 누구도, 이렇게 이해해서 谁也谁都,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 때나라는 말은요. 따르다 때를 그래서 뭐뭐마다 쉽게 말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随时都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뜯어서 정리해 보면 그 무엇도 뭐뭐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什么也 보여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을 응용해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도 뜯어서 이해해 보면 그 무엇 모두 다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什么都可以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또한 아무도 안 옵니다 라는 표현도 뜯어서 이해해 보면 그 누구도 안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谁也不来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응용해서 아무도 안 삽니다라는 표현도 뜯어서 이해해 보면 그 누구 모두 다 안 산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谁都不买 이렇게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아무 때나 됩니다라는 말도 이해해 보면요. 따르다 때를 그때마다 된다 이러한 뜻으로 이해하셔서 어떻게 말할까요? 随时都可以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고급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국어 부분으로 돌아가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딱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국어 표현을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라는 말은요. 跟 사람 来 패턴을 이용해서 请跟我来 이렇게 말했고요. 이어지는 문장이죠. 제가 길을 안내할게요 라는 말은요. 데리고 가다 길을 그래서 길을 안내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서 我带路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라는 말 역시 接着 동사 이어서 뭐뭐하다는 패턴을 기억하면서 接着说吧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계속 보세요, 계속 구경하세요라는 말 역시 이어서 보다, 이어서 구경하다로 받아들여서 接着看吧 이렇게 단어만 바꿔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은 그 무엇도 필요 없다는 문장 구조로 이해하시면서 什么也不要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라는 말 역시 그 무엇 모두 다 괜찮다라고 이해하면서 什么都可以 이렇게 말했었죠. 아무도 안 옵니다란 말 역시 그 누구도 안 온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谁也不来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아무도 안 삽니다란 말 역시 그 누구 다 어떻게 안 산다라는 말로 이해하셔서 谁都不买 이렇게 단어만 바꿨겠었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무 때나 됩니다라는 말 역시 그때마다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随时都可以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